자, 서울시 교육감의 재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는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. 자, 진보 교육감도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됐군요. 조전혁 전 의원으로 보수에서는 12년 만에 단일화를 성공했고 진보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 교수. 하지만 4명 단일화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. 일부 후보들은 독자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 완벽한 단일화는 아니다라는 뭐 논란도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. 이 보수 교육감에서는 12년 만에 단일화가 확정이 된 거군요. 사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분열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논란의 인사가 교육감으로 당선됐고 결국은 사법 리스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, 안영환 의원님? 그렇죠. 지난번에 이제 보수에서 2명이 나와서 또 3명이 나왔었죠. 그 세 사람의 표를 합치면은 당선된 조희영 교육감의 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에서 단일화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습니다. 그동안 단일을 못해서 진보 쪽에서 교육감 선거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단일화가 돼가지고 조전혁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. 저는 이번 선거는 결국 이제 투표율도 낮을 것 같습니다.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도 낮기 때문에 과연 서울 시민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고요. 그래서 선거는 이제 결국은 투표율에 따라서 또 자기 지지자들 얼마나 나올까도 관심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교육감 선거를 따로 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의 의문입니다. 지금 선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제대로 임기를 유지한 교육감이 거의 없어요. 다 중간에 돈 문제로 중도 탈락됐습니다. 돈 문제는 왜냐? 정당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그 돈을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입을 하다 본다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이번 선거 끝난 다음부터는 국회에서 교육감 선거를 과연 지속할 것인가 서로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왜 그런 관련이 논의됩니다마는 국회 법을 통과하지 못하느냐면 양 정당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유리할 것 같으면은 선거에서 유리할 것 같으면 그 법을 유지하는 겁니다. 선거에 의한 교육감을 뽑는 것으로.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과연 선거로 교육 현장을 정치화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